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선입 시스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가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6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60일선을 지켜주고 반등 나온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세력들은 지금 60일선을 이탈을 시켜버렸어요. 자, 일단은 봉이 계속 짧아지고 있었는데 자, 60일선 이탈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오늘 이 꽉찬 이 음봉으로 마이너스 7%대 이 마감을 하게 됐는데 자 이렇게 좀 빠지니까 또 굉장히 기분 나쁘게 빠졌죠. 내일까지 또 추가적으로 또 조정을 보일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보이면서 빠졌는데 자 지금 분봉을 좀 보시면요. 자 주가가 빠질 때자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동시호가 앞두고 거의 물량이 이제 쏟아지다시피 이제 빠져버렸어요. 자, 이렇게 좀 빠지다 보니까 지금 좀 걱정도 되시고 또 내일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좀 고민되실 텐데 자, 일단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자, 60일선 이탈에서 여러분들이 이 60일선 기준을 해가지고 만약 이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간을 좀더 투자를 하고 이렇게 완만하게 갈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탈을 안 하고 바로 올라가면 일단은 홀딩하면서 들고 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60일선 이탈하게 됐으니까 끌고 갈수 있는 물량 만 일단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 투자할 수 있는 물량만. 그래서 만약에 뭐 30%든 뭐 절반이든 비중을 좀 줄였다라고 하면 일단 대응은 오늘 잘 하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얘네가 주가를 뺄 때, 자, 우리가 얘네의 지금 이 세력들의 이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이 선입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료라든가 이런 이슈라든가 앞으로의 성장성은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정말로 좋고 여기서 지금 이 증착기 관련해서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 공시가 한번 나왔을 때이 BOE의 공시가 제대로 얼마의 공급 계약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좀 나와줬으면 그게 임팩트가 돼서 다시 주가가 반등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대방 계약 상대방에 의해서 이 영업 비밀에 의해서 이 계약이 얼마에 됐다라고 일단은 지금 이게 공란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망매물이 좀 나오던 게 아예 주가가 좀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자, BOE에 대한 기대감, BOE가 현실화 됐을 때 주가 상승, 그리고 나서 이세 번째가 마지막 BOE 공시가 나왔을 때 주가에 이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반대로 돼버리니까 주가가 빠졌던 거고, 자, 어쨌든 수주 받은 건 수주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실망매물 나왔냐? 자, 지금 결과가 일단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에 도대체 납품을 했는지, 그 다음에 저가에 수주를 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받고 했는지, 이런 부분 모르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서 이제 던지는 사람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자, 지금 빠질 만큼 빠진 다음에 다시 추세를 돌릴 텐데, 자, 지금 추가적으로 추세를 돌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추가적인 수주 내용들, 그다음에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이슈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슈가 좋은데도 주가 빠지면서 시간 끌다가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뭐 과거에 이제 카페 24라든가 아니면 뭐 펩트론이라든가.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다 다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시간을 몇달 죽여놓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개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개인들을 터는 방법이 주가를 변동성을 주면서 가격 변동성을 주면서 털거나 아니면 기간을 길게 끌면서 지루하게 만들면서 터는 방법이 있는데, 자, 선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변동성을 주면서 기간 변동성을 같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주가 빼고, 여기서 털고, 그 다음에 지지 받다가 올라갈 것 같은데, 자, 지금 예상되어지는 이런 목표 주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매수 타점도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같이 공유 드릴 테니까요. 이거는 꼭 참고하시고요. 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얘네들은 한두 단계 더 뺀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얘네가 빼기로 작정을 했어요. 자, 60일선 이탈했다라는 건 일단은 빼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가 요 정도 선에서는 지지 받겠지, 요 정도 선에서는 지지 받겠지 하는 그런 구간들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받는 척 하면서 한번더 빼고, 받는 척 하면서 빼고, 마지막에 한번더 빼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보통 이런 모습들이 자, 호재를 앞두고 이런 흐름이 나온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좀 괴롭고 많이 빠지면서 좀 어렵고 걱정되고 고민도 되시는데, 자, 결국에는 얘네들이 만약에 호재를 앞두고 이렇게 빼는 거라고 하면 이게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비중을 축소를 해놨던 분들은요, 제가 다시 매수 타점을 안내 드릴 테니까요, 이런 구간에서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자, 신규 매수하실 분들, 그다음 추가 매수하실 분들, 제가 타점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얘가 이렇게 끝날 만한 이슈가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자, BOE에서 지금
이 최종 고객사가 애플인데, 자, 애플이 인정한 기업이 선입 시스템입니다. 애플에서 이런 기준을 충족을 못 시켰다라고 하면, 애플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얘는 수주를 못 받아요. 그랬는데, 이 BOE와 애플의 이런 지금 교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애플이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증착기를 받은 건데, 자, 애플이 지금 인정한 이 선입 시스템이 앞으로 애플에 대해서 지금 이 납품하려는 고객사들이 많고, 여기서 8.6세대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이 선입 시스템의 증착기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캐논 토끼는 지금 1조 원 정도가 되어지는 굉장히 비싼 지금 가격대고, 결국에는 캐논 토끼 아니면 선입이잖아요. 기존에는 캐논밖에 없었죠. 캐논 토끼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선입 시스템이라는 이 차선책이 생기면서 지금 이두 개의 이 체제로 양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착기 시장의 양분이 되어지면서 이 선익이 받아가는 이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자, 기존에 한 600억대 매출을 내던 이 기업이 한 대의 증착기를 팔때 3,500억 정도가 되어집니다. 전후가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두 대를 했죠. 그럼 한 7,000억 정도. 여기서 플러스 알파 또 있죠. 두대할거또 있죠. 자, BOE 같은 경우에 네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7,000억. 여기에 CSOT. 그죠? 또 수주.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계속해서 지금 예상되어지는데 비전 옥스. 자,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자, 1조 4천억 정도 지금 나온 것만 해도 플러스 알파인데 자, 얼마예요? 저 영업 이익에 20배가 넘어가는 지금 상황인데 자, 이런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라는 건요. 자, 개인들의 이목을 일단은 분산을 시켜 놓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인 다음에 저가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나서 주가를 다시 호재와 함께 급등시키면서 추세를 전환할 때, 자, 이 세력들이 싸게 잡아서 다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주가가 빠질 때 일단은 지금 괴롭죠. 그런데 함부로 일단은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자, 물타기를 했는데 또 빠져. 물타기 했는데 또 빠져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두 단계 더 빠진다고 그랬죠. 그래야 개인들이 털리니까. 그랬을 때 물타기를 하는 것도요, 타점을 꼭 갖고 가셔야 돼요. 물타기 했는데 내가 한 물타기 평단보다 주가 더 빠지면 여기서는 정말 멘탈 나갑니다. 왜냐하면 현금 확보했던 현금은 줄어들고 비중은 늘었는데 더 빠져버리면 손실폭이 커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오겠지 해도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함부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잠깐 흔들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과정에서 다 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얘네들이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 자, 충분히 한번 더, 한두 번더 흔들 수가 있는데 자, 그 구간을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제가 매수 타점을 같이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제가 바라보는 매수 타점, 그리고 올라갈 때 1차적인 목표가. 자, 75,500원은 다시 한번 적어도 이 부분까지 터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찐상승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돌파를 하면서 이제 랠리가 시작이 될 텐데, 자, 지금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요. 자, 얘네가 여기서 이렇게 끝내면 사실 얘네도 뭐큰 이득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물량 다 소화했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자, 이 박스권의 물량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자, 거의 4년이란 시간과 돈을 다 녹여서 얘네들이 갈아 넣었단 말이요. 그런 다음에 큰 돈을 써서 또 개인들을 탈출을 시키고 수익을 주면서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한 4만 5천 원대라고 하면요. 자, 지금 7만 5천 원. 자, 두 배도 못 올랐습니다. 자, 지금 두 배도 못 올라온 상황에서 이렇게 끝난다라고 하면 얘네는 지금 이 물량만 소화시켜주고 개인들만 좋은 일 해주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절대 이런 일할 일이 없다. 자, 본인들이 주가를 3배, 6배 이상은 주가를 올리려고 앞에 있는 물량을 다 소화를 시킨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한 차례 조정을 주고 다시 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자, 선익 시스템은 제가 일단 조 단위로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주가가 계속 빠져서 어느덧 4,800억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굉장히 저평가예요. 자, 지금 상황에서도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주가 이어지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수주가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 얼마든지 급등할 수 있다는 거. 자, 지금 향후 이 8세대 OLED 증착기는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서 OLED 이 대장주, 주도주로서
이 선입 시스템이 결국에는 주가를 이끌어 갈 텐데, 자, 보통 이제 K뷰티. 자, K뷰티라고 해서 대장주 뭐예요? 대장주가 딱 있잖아요. 실리콘투. 그리고 또뭐 있어요? K 뭐, K 배터리 하면은 에코프로. 그다음에 KAI 뭐, HBM 하면은 한미반도체. 그렇죠? 온디바이스 AI 하면 또 제주 반도체 10배 같죠. 한미 반도체 13배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시세를 이끌어가는 주도주들은 굉장히 큰이 상승을 보이게 되는데, 자, 1차 파동을 한번 보이고 난 이후에요.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한35% 전후로 조정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찐 상승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고점 대비 저점까지 마이너스 32% 구간이에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두 번더 흔들고 올라갈 때찐 상승이 나오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대지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제가 이런 부분을 차트만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이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이 합리적인 근거와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같이 좀 공유를 드릴 테니까 이걸 꼭 확인하고 여러분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시스템 제가 지금 족보를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은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 이거 아직 안 받으셨던 분들은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BOE, CSOT 계속해서 수주 받고 있죠. 그래서 OLED 투자가 계속 확대되어지고 있고, 자, 지금 이 OLED가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애플에서도 애플패드 OLED로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이 고객사들에서는 지금 이 앞서서 이 OLED로 다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급을 하려면 지금 이쪽으로 투자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공시가 앞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데, 자, CSOT 남아있죠. 이런 부분.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 일전에, 자, 지금 이 연구무용 목적이라고 해서 이 OLED를 한 대를 증착기 공시가 나왔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가려져 있었어요. 만약에 가격이 3,000억대다, 3,500억대다 하면 이게 연구용이 아니라 생산용입니다. 테스트를 한대 가져갔다라고 하면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져갔을 때 선익이 받는 이 시장에 대한 파급력은요, 자, 디스플레이 1위 업체입니다. 자, 지금 1위 업체가 이걸 쓴다라고 하면 이 선입 시스템은 여기서 다른 2위, 3위, 4위,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쪽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수주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업체만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추가적인 이런 수주가 예상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선입과 큰 오랫동안 같이 연구 개발을 했었고, 이번에 8세대 OLED 투자를 확대를 하려고 1조 5천억 정도의 현금 을 확보를 했죠. 부동산 팔고 유상증자 하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자, 증착기 선입권 쓸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망되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자, 지금 밸류가 기업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텐데, 결국에는 지금 기업 가치를 계산을 했을 때, 자, POR 기준으로 해서 15 정도만 적용을 해도 3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자, 지금 라이벌 기업들 캐논토끼 같은 경우에 POR 49 정도 돼요. 그다음에 ASML 같은 이런 이 노광기를 독점을 하는 기업들도 50 정도까지 됩니다. 자, 지금 15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자, 지금 3조가 넘어가요. 그러면 지금 제대로 시세 받았다고 하면, 주가 트리거가 딱 나와서 제대로 시세 받았다고 하면 지금 이 부분까지 갈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계산된 내용들을 여기다 넣어놨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자, 필요하신 분들은 선입, 자, 족보라고 문자 주세요. 자, 위에다가 번호를 남겨드릴 테니까, 자, 함께 경험해보실 분들은 선입 족보라고 문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제가 정보를 이제 공유해드린 방이 있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타점 같이 공유받고 싶고, 그리고 이슈 나오는 대로 같이 안내받겠다 싶으신 분들은, 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100% 무료방입니다. 자, 무료방이고요. 이 선입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은 선입 관련해서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내용들 계속 트래킹하고면서 이 코멘트 달아드리고, 그리고 타점 같이 공유해드리니까요. 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런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좀더 안정감 있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좀더 수월하게 좀 대응하시면서 수익도 여러분들 혼자 하신 것보다 나을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선입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족보라도 꼭 받아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래요. 자, 일단 다100%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저희 채널이 더 성장을 해서 저도 유튜브로 성장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수익을 볼수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선입 시스템 말씀을 다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 싶은 종목이 있어서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체코 원전 관련해가지고 지금 30조, 이 원전 프로젝트가 지금 6월 말, 늦어도 7월 14일 이전까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체코 정부가 우리나라 아니면 프랑스를 선택을 하는데, 자, 우리나라가 결정이 되어지면 15년 만에 지금 원전 수출을 다시 하게 되는 굉장히 역사적인 이벤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금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 이 투자 에너빌리티 협력사가 이미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터지면서 저점고점 높이면서 앞에 물량 충분히 소화하고 공격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신고가 패턴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뉴스케일 파워 SMR 50조, 이 주기기 납품 관련해서 투자 에너빌리티가 이 관련주로도 영향이 있는데, 자, 실제로 숫자가 찍힌 종목은 투자 에너빌리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갈 때, 이렇게 완만하게 간다고 하면 얜 13조짜리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테마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갔다 이제 끝나는데, 지금 투자 에너빌리티는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 와중에 이 협력사도 같이 이렇게 상승의 궤를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이걸로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두산이 한100% 간다 그러면 얘는 200% 300%도 갈수 있는 그런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중소형 종목으로서 강점을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잡으시면 여러분들 지금 단기 수익 다 되고요. 자, 일정이 명확하고 역대급 이슈고 세력 단기 수익 신고가 패턴의 종목. 그래서 이걸 꼭 확인하시면 자, 50% 끌고 가시면 100% 이상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확신 있게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받아보시고 대응해 보실 분들은 대장이라고 문자 주세요. 정보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지금 뭐 정보로 또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좀 많이 볼수 있게끔 도움 드리는데, 자, 어쨌든 많이 좀 수익 보셔서 잘 되셨으면 좋겠고, 이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선입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변동성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또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하실 분들 함께 하시고, 만약에 혼자 하실 분들은 영상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또 까먹기 때문에 이 족보라도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 마감됐는데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선입시스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응 천천히 하면서 또 다시 수익으로 전환하는 기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